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한스이며 이 채널을 한국어로 운영하는 도그린입니다. 이 채널에서 게임에 관한 영상을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특히 격투 게임 그리고 이 같은 격투 게임 컨트롤러에 집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크라놀라 3MD라는 격투 게임 컨트롤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리뷰해주고 싶습니다. 이 리뷰에서는 크라놀라 3MD라는 컨트롤러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호환성이 어떻게 되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전 이 컨트롤러 공짜로 받았어요. 리뷰하기 위해서요. 근데 모든 의견은 제 의견입니다. 시작해봅시다. 그라놀라 3MD는 레버 없는 컨트롤러입니다. 방향키는 레버에 아니라 버튼에 할당되어 있어요. 이런 컨트롤러가 특히 격투 게임에 많이 쓰여 있는데 다른 장르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프런 같은 게임이에요. 방향키는 버튼에 할당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방향 입력이 더 정확해요. 레버로 왼쪽 오른쪽 와리가리 할 때 실수로 아랫방향이나 입력할 수 있죠. 방향키는 버튼이면 이런 실수가 불가능해져요. 트래블 타임도 짧아져요. 레버 옮길 필요가 없어서요. 그리고 레버 없는 컨트롤러로 여러가지 커맨드 기술 숏컷도 쓸 수 있어요. 방향키 할당도 조금 특이해요. ASD 스페이스로 생각하면 돼요. 스페이스는 점프키입니다. 이 할당은 특히 스파 같은 2D 파이터에 많이 유리합니다. 철권 같은 3D 파이터에는 익숙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백대시 같은 기술은 레버보다 훨씬 더 쉽더라고요. 특히 격투 게임 신규 유저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주인공은 그라놀라 3MD죠. 이게 웹사이트입니다. 그라놀라 3MD는 미국에서 제작되고 한 분이 혼자서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가격은 138,000원으로 저렴한 편이고 보시다시피 컬러 커스터마이징이 참 많아요. 케이스는 PLA Pro 3D 프린트 되고 진짜 튼튼한 케이스예요. 사이즈는 22cm x 13cm x 2cm예요. 윗부분에 실리콘 방슬립 패드 붙어 있어서 안전하게 무릎에 놓고 쓸 수 있긴 하지만 제품의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저에게는 불편해요. 차라리 테이블에 놓고 쓰기에 좋더라고요. 케이스는 나사로 잠기지 않아요. 케이스는 한 조각으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버튼과 스위치를 뺀 다음에 PCB는 케이스에서 미끄러져 나와요. 단점은 보시다시피 틈이 있어서 먼지가 쉽게 들어가요. PCB는 GB2040CE firmware 쓰고 있어요. 호환성은 PC, PS3, Nintendo Switch, Steam Deck, MS-DOC와 Android에 있습니다. PS4, PS5, Xbox, Xbox One와 Xbox Series의 경우에는 Pass-Through 디바이스를 따로 구매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브로커 아답터가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USB 포트에 연결하면 돼요. PS4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DualShock 컨트롤러 키 추가함으로요. 그라놀라 웹사이트에 튜토리얼이 있어요. USB 포트 보여주는 김에 이 세 개의 접근성 포트 확인합니다. 이 포트로는 추가 버튼 연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oot Pedals이나 Dance Mat 같은 거예요. 그라놀라에 따라 최대 6개의 버튼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버튼으로 넘어갑시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점이죠. 그라놀라 3MD는 칼리척 V2 Linear Red Hot Swap 가능한 스위치를 쓰고 버튼 캡은 3D 프린트 되어 있어요. 버튼은 무슨 산마 버튼처럼 완전히 미끄럽지 않고 약간의 질감이 있어요. 하지만 슬라이드 입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에게 안 좋은 점은 버튼이 높아서 슬라이드 입력이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레이아웃은 일반적인 레버 없는 레이아웃에 추가 버튼 2개가 있어요. L3, R3 할당된 버튼이에요. 저는 이 레이아웃 참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슈퍼6에서 방향키 옆에 있는 버튼의 잡기를 할당하고 점프키 옆에 있는 버튼 DR 할당하는 것이 추천할 수 있어요. 이 레이아웃은 개인적으로 단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R3 키는 점프키와 똑같은 사이즈와 바로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 퓨러 나켓 컨트롤러의 버튼 할당처럼요. 제 손에 더 맞았어요. 혹시 방향키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된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제품도 곧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어요. PCB는 특이했어요. 거꾸로 쓸 수 있는 PCB입니다. 버튼 소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좀 시끄러운 편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 제품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지금 방송하면서 몇 번 써보니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슈퍼6 할 때도
저액권 발화할 때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전 이 케이스 마음에 들어요. 참 튼튼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즈도 참 괜찮아요. 전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 스낵박스도 있고 사이즈 비교해보니 그라노라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작된 스틸박스는 조금 더 작아요. 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제품 무릎에 놓고 쓰고 싶다면 조금 작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뭐 큰 힛박스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엔스크리에이션이에요. 이것도 참 괜찮은 제품이에요. 다만 훨씬 더 비싸요. 저는 그냥 이 제품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 푸른 색깔의 흰색 버튼 말이에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제품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이시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